반갑습니다. 이호 카마이티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고요. 삼성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모델은 RE-C21VB 모델이고요. 삼성 전자레인지입니다.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는 고장인데요. 한번 잠깐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뚜껑을 잠시 열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이 휴저 부분인데요. 휴저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휴즈가 들어가는데 휴즈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휴즈가 나가면 보통 기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에 기판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 기판을 분해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은 휴즈가 나가면은 다이오드가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PWM하고 FET가 내장된 얘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0.6, 0.6. 여기는 반대죠. 이렇게 2.6 이쪽에도 다이오드는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PTC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저항값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뒷면에서 재도 되는데 장을 41옴 정도 잡히네요. 쇼트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다이오드가 있죠. 자, 이쪽 다이오드 모드로 바꾸고요. 여기 다이오드도 0.6 이쪽 전원 공급해주는 이쪽도 0.6 1차단이 다 정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자 한번 볼게요. NK564PN이네요. 자, 지금 데이터 시트를 잠깐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LNK562564 요 모델입니다. 자, 요 소자인데요. 지금 564P면은 요거겠죠. 지금
오륙사 내부 구조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FET가 내장되어 있나? FET가 내장되어 있는 소자입니다. PWM하고 FET가 내장된 소자고요. 지금 여기 오실레이터죠? 여기 오실레이터하고 FET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핀맵을 보면은, 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이 소스고 7번, 8번이 소스 똑같죠. 그리고 피드백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레인하고 소스, 드레인과 소스 간에 다이오드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1번이거든요. 이쪽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아, 5번, 6번, 6번이 다리 비었고 7번, 8번이니까 지금 1번, 2번이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5번 단자가. 그래서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해보면은 다이오드 값이 나오죠. 0.6.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죠. 자, 정상적이죠. 요거는 안 나갔습니다. 칩이 안 나갔고. 소스하고 드레인당 적지저항 값을 한번 볼까요? 자, 소스가 1번, 2번이니까 이게 찍고 드레인 쪽에 저항 값을 해보면은 21메가옴 정도 나오죠. 20메가. 지금 뭐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에는 다 소스니까 이쪽이 이제 피드백하고 이쪽이죠. 여기도 6킬로옴, 506킬로옴. 아, 카메라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킬로옴 이상의 저항값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 여기 IC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소자들은 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찍어보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쇼트 되거나 하는 것도 없이 다 정상적이고요. 보통 휴즈가 나가면 1차단 쪽이 많이 죽기 때문에 1차전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뭐 타거나 뭐 이상이 있는 소자도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보통 휴즈가 나가면은 여기가 많이 나가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항으로 놓고 자 이렇게 마그네트로는 여기 두 잔자를 했을 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값으로 보면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0.1옴, 0.2옴 정도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싸고 있는 이 부분하고는 쇼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정상이죠.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고압 트랜스 쪽인데요. 여기도 지워볼게요. 단선이 나면 안 되겠죠, 여기도.
제한값이 나오겠죠? 한 2.5옴 정도 나오네요. 2.45, 2.5옴 정도. 이게 이제 이게 트랜서, 고압 트랜서죠. 이게 지금 제한값을 재봤을 때 2.5옴 정도. 예, 트랜스 양단이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트랜스 안에 코일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양단 코일이 제대로 연결된지 보는데, 2.5옴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원래대로 꽂아놓고요. 자, 일단은 뭐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장착을 해서 표준만 한번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1차단 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휴즈만 갈아 끼면 또 휴즈가 나가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휴즈만 다시 끼면 될것 같고요. 이건 원래대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휴즈만 빼서 걸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250볼트 10암페어라고 적혀 있죠? 예, 새 휴즈로 10암페어짜리죠? 똑같은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새 휴즈로 꽂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요, 꽂아서 지금 꽂았고요. 자, 전원은 꽂았고요. 파워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들어오죠?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 없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아, 이게 휴즈만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가농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즈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그네트론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폐기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단하게 휴즈만 교체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먼저 이걸 확인을 하고 뭐 폐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